방송대 시스템을 더 쉽게, 더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방송대 사용설명서 나종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방송대를 졸업하고 떠나는 학예 졸업생들이 많습니다. 졸업생 중에는 더 이상 학우들과 교류할 수 없고 더 공부할 수 없음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졸업 후에 방송대에서 더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정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한 분쯤은 계실 거예요. 방송대 학번을 두 개 가지고 계신 분. 학교를 졸업하고 또 다른 학과에 입학하신 분. 그렇습니다. 방송대는 졸업 후에도 다른 학과로 편입하기 가능합니다. 공부를 계속하고 싶고 아직 더 배우고 싶은 분들은 다른 학과 2학년이나 3학년으로 편입해서 학업을 계속 하실 수 있고요. 이런 경우 학교에서 1회에 한해 재학업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등록 제도라는 방법도 있는데요. 방송대는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 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경우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 이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간제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등록 제도는 유아교육학과, 간호학과를 제외하고 모든 학과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합격자는 학기당 4과목 이내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습 결과는 학점 은행제와 연계해서 인정되고 있지요. 더 공부하고 싶다면 시간제 등록 제도를 활용해서 꼭 듣고 싶은 과목을 수강하는 것도 좋겠죠? 방송대 대학원과 경영대학원, 그리고 프라임 칼리지까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우리 대학의 대학원은 국내 최초로 원격 교육 방식으로 개설된 석사 학위 과정입니다. 국립대학으로는 유일한 대학원 과정이기도 하죠. 현재는 총 18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요. 경영학과만 경영대학원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라임 칼리지는 학사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을 개설한 특별한 교육 조직입니다. 금융서비스학부와 첨단 공학부로 나뉘어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할 수 있고요. 선취학 후 진학의 학위 과정과 재직자 기초 과정, 제2 인생 설계 준비 과정, 평생 교육 과정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프라임 칼리지를 활용해 학업을 이어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싶은 방송대인들, 아직 배움에 목마른 인재들, 방송대가 언제나 곁에 있습니다. 졸업하고 끝이 아니라 졸업이 다른 배움으로 이어지는 공간, 방송대에서 또 다른 미래를 설계해보는 것, 상상만으로도 즐겁지 않나요? 오늘도 나종이가 전해드렸습니다. 2017학년도 2학기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2학기 학업을 이어갈 모든 학생들은 8월 11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해야 2학기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원으로 등록금액이 고지되거나 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도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만 2학기 학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기간을 놓친 재학생과 복학생, 재입학생의 경우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신편입생과 시간제 등록 합격자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추가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학년도 2학기 방송대 멘토링 제도 멘토 멘티 모집이 오는 8월 29일까지 계속됩니다. 멘토링 제도는 멘토와 멘티가 정보를 공유하고 격려와 조언, 피드백을 전함으로써 방송대 적응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멘티는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멘토는 전전 학기까지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 2.0 이상인 재학생이나 졸업생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멘토링 제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학년도 2학기 방송대 신편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8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각 지역대학에서 진행됩니다.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방송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학우들의 원격 교육 과정의 이해를 돕고 학사 과정 소개, 대학 생활 안내 등 학교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 준비된 시간입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각 학과의 소개를 비롯해 수강 방법과 출석 수업 방법, 시험 등의 교과 과정과 튜터링, 멘토링, 도서관 이용 등 대학 생활의 이해를 돕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지자체의 후원을 받아 방송대 학생들이 주축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공익사업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대학이나 지역학습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발전과 학교 홍보도 병행하는 사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청소년교육과 안양시 학습관 재학생과 동문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청소년 마주보기의 활동은 하나의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해 청소년들에게 강의를 할 뿐만 아니라 전문 강사를 육성하는 활동도 합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양시 스토리텔러 강사 양성 과정으로 지자체 교육사업에 응모해 당선됐습니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 안양 학습관의 공식률도 낮추면서 우리 방송통신대학교 홍보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후배들에게 정말 좋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 뿌듯합니다. 안양시 학습관에서 열리는 스토리텔러 양성 과정에는 30명 정원에 50명 이상이 몰려 높은 인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송대 뉴스 장빈나입니다. 방송대 학생들과 시청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교양 프로그램 퀴즈쇼 지식의 날개. 그 첫 사연 승자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구미지붕스터디 박재훈 대표. 우승 순간의 환호성도 잠시. 그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최근 급격히 나빠진 눈 건강 때문에 지식의 날개 출연이 어려울 법도 했지만 박재훈 대표에게는 전혀 걸림이 되지 않았다. 총학생회 회의를 갔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거 해볼까라고 생각했는데 좀 서울이고 부담스러웠었거든요. 그리고 옛날 꿈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퀴즈 프로 나가는 게 꿈이었어요. 바로 예전에 그 퀴즈 대한민국이라는 프로에 예선을 5번 봤는데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이 맺혔는데 마침 방송대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어 너무너무 기쁩니다. 6시간의 투석을 마치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할 법도 하지만 그는 대구 경북지역대학 일정으로 바쁜 준비를 한다. 그가 몸담고 있는 학생회 활동이 바쁘기 때문이다. 구미 지붕 스터디 대표. 지적 장애인을 위한 스피치 활동 프로그램을 계획. 학생회 활동까지 이어지는 그의 삶은 늘 시간이 부족하다. 하지만 언제나 그의 목소리에 힘이 넘치는 이유는 노력하고 도전하고 성취하고 나누는 삶을 그가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방송대가 함께 있다. 원래는 학원을 4월달까지 하다가 좀 지금 쉬고 있어요. 건강이 좀 시각이 시력이 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좀 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금정고시 봉사활동 계속 하던 것도 지금 눈이 나빠져가지고 또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이 좀 좋아지면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학교 일에 많이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연승에 도전하는 결전의 날. 박재훈 대표는 지식의 날개 최초로 사연승에 도전해 우승하는 영광을 맛보게 된다. 방송대에 들어오면서 좀 규칙이 생기고 체계적이고 좀 프로그램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살게 되었어요. 방송대에 혼자서 걸어가면 외로워요. 한 손 잡고 가면 조금 덜 외롭고 두 손은 양손을 잡고 가면 많이 안 외로워요. 함께하면 너무 즐거운 방송입니다. 브라보 마이 방송대.